정말 가뭄에 단비가 내려서 그런지 다 시들은 것 같았던 그렇게나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도 잘 자라지가 않던 할미꽃 모종들이 이렇게나 쑥쑥 자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1년생 할미꽃인데요. 모종인데요. 작년에 씨앗 뿌려서 내가 직접 키운 모종이랍니다. 1년 만에 이렇게 포트에, 9cm 포트에 싹 포트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게 은근히 자꾸만 하다 보니까 할미꽃 키우기가 이렇습니다. 와, 이쪽에 놨더니 비를 맞아가지고 너무나 나무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샤 예쁘지요? 육각꽃도 폈네요. 와, 드디어 육각꽃이 이렇게나 피었습니다. 제가 육각꽃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환상적인 내 프로필에 있는 육각꽃.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육각꽃이랍니다. 아, 이게 은근히 예뻐요. 지금이 한참 예쁘게 피어 있을 때고요. 이렇게 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와 향을 맡아볼까요? 와 향도 좋네요. 이것이 육화꽃이랍니다. 육화꽃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해놨는데요. 해놓은 자리마다 예뻐요. 이쪽으로 으름나무 앞에도 육화꽃을 심어놨는데 육화꽃 이쪽에도 활짝 이렇게 피었습니다. 요 육화나무가 얼똥대는 거기 때문에 엄청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가끔은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놓는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랍니다. 가족들, 야생화 꽃들, 할미꽃 한 모종. 작업하는 날에 또 모여드릴게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단비가 내렸습니다. 할미꽃 모종 9cm 포트에 이렇게 했더니 이쪽에 있는 게 500개 있고요. 한 판에 20개씩 들어갔는데 이 판이 원, 투, 쓰리, 포, 하이브, 섹스, 세븐, 에이, 나인, 텐, 일레븐, 트웰브, 서티, 포티, 히프틴, 식스틴, 에이틴, 나인틴, 트웬틴, 트웰브 해가지고 25판. 그러면은 5525. 요쪽이 500판이 됐고요. 500개의 모종이 됐고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비가 와서 비 맞추려고 쫙 늘어놨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의 할미꽃 모종 키우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와, 이쪽에 가도 이쁘고 저쪽에 가도 이쁘고 다 예쁩니다. 예쁨. 직접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가꿔 놓는 재미도 있답니다. 아, 비가 한 차례 오더니 꽃나무들이 다 활짝활짝 웃고 있어요. 확실히 가뭄에 단비라 그런지 와, 다할리아 꽃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다할리아 꽃이 여기에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인증샷을 담아야지 되는 거고요. 정말로 예뻐요.
클레마티스 꽃은 다시 또 이렇게 꽃 피려고 꽃 송이송이송이 이렇게 꽃멍어리를 뻥 하고 터뜨리려고 클레마티스예요. 요거 화분에심은 클레마티스가 꽃멍어리를 살짝살짝 뻥 터뜨리려고. 이쪽에는 벌써 뻥 하고 터뜨렸답니다. 클레마티스 꽃. 이렇게. 예뻐요. 화분에다가 해놓으면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와, 새들이 이제 새들이 비가 한 차례 오더니 새들이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뻐꾹이는 뻐꾹 뻐꾹 뜸부기는 뜸뜸뜸 하면서 까치는 꺽꺽꺽 하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와,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 보여드릴게요. 분재로 키운 무화과 이렇게 달렸답니다. 예쁘지요. 한 차례 쭉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나무들이 엄청 이쁘고요. 아, 또 바오세미 농원의 가족 중에 뭐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요, 이 자기 나무인데요. 제가 씨앗 사다가 뿌린 거 자기 나무. 요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6년 만에 결실이에요. 이렇게 크게 씨앗 뿌려서 6년 되니까는 이렇게 나무들이 크게 자라더니 할미꽃 씨앗 뿌리듯이 이게 씨앗 뿌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 씨앗 뿌려가지고 심어놓는 것들. 달리아는 색색이 다 꽃이 피었습니다. 와, 예뻐요. 색상 다 색상별로다가 요런 색도 있고요. 예쁘죠? 그리고 또 요런 색도 있고요. 엄청도 예쁘죠? 또 여기 하얀색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쫙 폈답니다. 요거는 3년 된 할미꽃 모종이고요. 와, 그리고 요런 달리아도 있어요. 예쁘죠?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또 요런 다할리아 꽃도 있어요. 요것도 다할리아 꽃이에요.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요렇게 예쁘죠? 엄청도 예쁘답니다. 저를 따라 보실까요? 또 요런 색 다할리아 꽃도 있어요.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요, 요 색도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더덕밭 속에 더덕밭 속에 오이밭 속에 달리아가 요런 색도 예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왔더니 와, 비가 한바탕 오더니 점점 더 예쁜 색상으로 꽃들이 피어 있답니다. 와, 백합꽃도 예쁘고 서양나리도 예쁘고 완전 환상적입니다. 비가 한 차례 와줬더니 진짜 단비입니다. 가뭄의 단비. 장마가 진다 그랬는데 그럭저럭 이쪽에는 비가 많이 아직까지는 안 내렸습니다. 오이는 이제 오이 상추 해 먹어도 되게 이렇게 큰 거로 됐고요. 와, 예쁘죠? 비를 맞아. 이쪽에 카라 꽃이 다시 또 폈네요. 예쁘죠? 카라꽃이랍니다. 요게 작년에 구근이로다가 그냥 놔둬가지고 심었더니 이렇게 카라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붉은색. 카라는 한 번만 사면은 항상 다음에도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쪽으로 가볼까요? 텃밭. 나의 텃밭은 꽃밭이랍니다. 꽃밭. 이제 여기 이쪽에 백합도 조금 늦게 피는 건데 비가 쏟아지려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그럽니다. 장미예요, 장미. 그리고 요거는 수국이고요. 수국 색상 이쁘죠? 비 떨어지는 소리 들리나요? 이쪽에는 수국이고요. 수국이 은근히 예뻐요. 아, 비를 한번 맞아서 그런지 여기 야채들이 쑥쑥 자랍니다. 나의 야채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여기는 내가 심어놓는 야채 생채인데요. 여기서 실컷 뜯어서 쌈 뜯어먹고 그래는 곳이랍니다. 와,
여기는 브루벨리고요. 브루벨리고 새들이 막 치자자자자자자자 그러면서 아 그럽니다. 비가 와서 내려서 좋은 날에 기쁜 날에 빗소리 떨어지는 빗소리 들리나요? 여기는 백합이 이렇게 꽃 피려고 이제 이쪽에는 멍어리가 됐고요. 유럽 초롱 꽃은 이쪽으로 이렇게 됐고요. 바우섬이 너무 비뚤어지는 소리가 왜 이렇게 반갑고 좋은지. 비야 감사하고 고맙다. 비 와서 좋아하는 사람 철합니다. 시골 텃밭에는 비 오면은 훨씬 더 좋아요. 와 비 와서 좋은 사람 철합니다. 영상 찍으며 바우세미 농원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바우세미 농원 루드베키아 꽃. 이 꽃은 루드베키아 꽃입니다. 루드베키아 꽃이 보기보다 예쁘고 이 꽃은 겹 의승화 꽃이랍니다. 접시꽃이에요. 엄청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할미꽃 모종이고요. 이 꽃은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 이 꽃은 접시꽃인데요. 분홍색이에요. 이 꽃은 육화꽃입니다. 육화. 어우러져 가지고 바우세미 농원에 피어있는 꽃들이 지금 6월, 오늘이 6월 24일 엄청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답니다. 바우세미 농원의 가족들은 이렇게 야생화 꽃들로 많이 심어놨더니 엄청 예쁘고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분 25초 영상입니다. 끝!